콩나물 냉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우선 냄비에 씻은 콩나물, 물, 양파, 편썬 마늘, 다시마, 소금, 베트남 고추를 넣고 끓어오르면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국물에 맑은 국간장, 어슷선 홍고추, 청양고추, 풋고추, 쪽파를 넣어줍니다. 그런 다음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어주세요.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면 국물의 풍미는 살리고 맛은 더 깔끔해져요. 그릇에 콩나물국을 담고 양파, 다시마를 건진 뒤 식혀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고추장을 풀면 콩나물 냉국이 완성됩니다.